망원 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한 강동원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라 브레이크 끝나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그래도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저는 냉면, 고기짬뽕, 달콤탕수육을 주문하였습니다. 너무 더운 나머지 냉면을 시켰는데 식초, 겨자, 땅콩소스가 들어간 일반적인 중국 냉면이었습니다. 더운 날 땀 식히기에 좋았어요. 강동원의 인기 메뉴인 고기짬뽕입니다. 테이블에 올려질 때부터 불향이 많이 났습니다. 건더기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특이한 건 고기가 담백한 안심이었습니다. 차돌박이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보면 사장님이 맛잘알이십니다. 고기짬뽕인데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탕수육 맛집입니다. 꼭 시키셔야 해요. 탕수육은 튀김옷이 얇고 바삭바삭했습니다. 고기가 엄청 두꺼운 안심을 사용해서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소스는 레몬향과 달콤한 맛이에요. 제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 단연 1등입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블랙페퍼 새우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방문해서 먹어봐야겠어요.